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충남 아산에서 당일로 돌아볼 수 있는 전국의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로 뽑힌 국교천 은행나무길과 현재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인 외암 민속마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또는 제가 사는 용인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곳은 은행나무길 주입에 있는 포로존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곳입니다. 노란 국화 위에 떨어진 노란 은행잎들이 눈에 잘 띄지 않나요? 국교천 위로 350그루의 은행나무가 늘어선 가로수길은 2.2km로 차량은 다니지 못하고 산책길로만 조성되었습니다. 국교천과 어우러져 가을에 걷기에 아름다운 길로 손에 꼽힐만 하나요? 국교천은 깨끗하고 물고기도 많아서 낚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완전 힐링 낚시네요. 나무에 은행잎이 많이 떨어져서 아쉬웠지만 바닥은 은행잎 비단길이에요. 은행나뭇잎을 뿌려봤는데 마치 황금 동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의 가을 단풍은 은행나무 가로수길 단풍이 최고였는데 요즘은 벚꽃나무로 많이 대체되어서 예전처럼 많이 볼 수 없는 게 아쉬운데 이런 길이 보존되어 있다니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학창시절에 가을이면 예쁜 노란 은행 단풍잎을 책 속에 끼워놓던 추억들이 생각납니다. 국교천에선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많고요. 화보 찍기에 최고의 장소예요. 내년 가을엔 타이밍을 잘 맞춰서 멋지게 화보를 찍어봐야겠어요. 연인과 사진 찍으러 오기에 정말 낭만적인 멋진 곳이죠.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이 눈에 많이 띄는 걸 보니 아름다운 곳으로 많이 알려진 곳임을 알 수 있네요. 황금 동전들이 떨어집니다. 주말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화보를 찍으시려면 평일에 오시길 권해드려요. 일요일이라 인파를 피해 이곳에서 마음 놓고 영상을 찍었네요.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아산 전통마을인 외암 민속마을로 이동했어요. 설악산 아래에 자리잡은 외암마을은 앞에 맑은 개천이 흐르네요. 제일 먼저 민속관 체험장으로 향했는데 떡 매치기 체험, 다듬이 체험, 그리고 전통 훌레 체험이 있습니다.
큰 규화집에서 전통 물레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무료로 물독 보여도 해줍니다.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구성된 총 60여 가구의 전통마을은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후기 중부지방의 향촌을 보여줍니다. 500년 전 원래 여러 성씨가 살았지만 예안이씨가 터를 잡고 후손 중에 인재가 많이 배출되자 예안이씨를 중심으로 부락이 형성되었답니다. 가옥마다 관직이나 출신 지명을 따서 참판댁, 경사댁, 검찰댁, 참봉댁, 종손댁, 신창댁 등의 특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